잡아야 돼. 오우씨. 여러분, 지금 저는 오늘 캠핑카, 캠핑 트레일러로 유명한 에어스트림.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캠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. 제가 오늘 깨끗이 닦으면서 구석구석 에어스트림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이야 많이 알려지고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조금 평준화됐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부르는 게 가격이었어요. 어떻게 쓰는 거지? 이거 안 되지? 고여있는 물 안에서만 쓰는 거죠? 네. 오케이 오케이. 시작하겠습니다. 무제한. 차주분께서 열심히 하라고 다 준비해 주셨어요. 새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 색깔이 은색이에요. 새 차를 한번 하면 때가 잘 안 타요. 근데 단점이 천장을 못 닦겠어. 승진이도 안 될 것 같은데? 내가 지금 멘트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? 처음 해보는 거라 굉장히 긴장된 것 같아요. 자, 그럼 한 면을 닦았기 때문에 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확실히 깨끗하네. 갑자기 궁금하다. 이렇게 질문 좀 해줘. 너무 골 때 3m5 그 백보드는 어떻게 닦아? 그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닥까지 떨어져요. 닦고 올리는 거야? 네, 청소해요. 그 시즌 전에 항상 닦아요. 근데 한 번만 닦으면 1년 가? 자주 안 닦아? 비밀인데? 그게 자유투 쏠 때 느껴요. 이 체육관이 얼마만큼 관리를 잘했는지. 코너에서 쏘면 모르잖아. 그리고 탑에서 3점 쏘면 몰라, 멀어서. 자유투 쏠 때 얼마나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를.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. 장신인데 자동차 오시는 분이 있어요? 필상이형, 표필상. 프라이드 탔다니까? 그래서 고속도로 갈 때 통행권 뽑잖아. 뒷유리 열고 뽑았대. 그래서 아줌마가 기겁을 했대잖아. 앞문을 내드는데 뒷문을. 아줌마가 얼마나 놀랬겠어, 뒷문에서 갑자기. 진짜 김윌두를 하면서 보트 닦았지. 캠핑카 닦았지. 이제 비행기 닦으면 우리 웬만한 거 다 닦아. 비행기 하면 닦아 없어. 근데 내 주위에 비행기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시는데? 내가 캠핑을 딱 한 번 하고 두 번 다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? 먹고 노는데 한 시간이잖아. 뭐 밥 먹고 뭐 하고. 근데 정리하는데 세 시간이 걸리더라고. 너무 힘들더라고. 안녕. 너 목욕했니? 목욕했어? 목욕할래? 아, 근데 곡선이 많이 없고 그래서 세차하기 진짜 편하네. 네 머리 모양이야. 우리 의뢰인 오늘 없잖아. 아, 그러니까 춥다고.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저 이거 그냥 세워져 있는 거 와서 닦는 거 아니에요. 허락도 없이. 허락도 없이. 오! 조명. 나 조명 있는 게 낫지? 이야, 이거 너무 좋은데? 와. 천장도 나한테 맞아. 우와. 화장실은 그러니까 안 쓰셨어요. 이게 캠핑카 진짜 깔끔하게 쓰신 분들은 화장실 될 수 있으면 안 쓰거든요. 와, 진짜 안에가 생각보다 너무 짜임새 있다. 캠핑의 꽃이죠. 이게 신나랑 세제랑 헷갈려가지고. 이거다.
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 먹고 여기 이제 기름때가 많아요 이런 데는. 근데 저희가 신기하게 되네. 이거 열어봐.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? 이게 그거예요. 가스레인지 이렇게 커버. 진짜 깨끗하다. 오, 와. 와 근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찰지게 실속 있게 잘 되어 있구나. 제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우리 집 냄새가 안 빠지는 것 같아. 되나 안 되나? 클리넥스 한 장 뽑아서 이렇게 해보시면 아 환풍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. 방금 짜낸 것 같은데 그거? 아니야 나 해. 아니 아 오늘 분량 안 나온다고 우리 서로 막 던지는 것 같아. 아 이거 괜찮은 생활 정보 아니에요? 가끔 이렇게 이런 데서 천장 닦기 힘들면 이거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가면 돼요. 이렇게 존나 웃기다. 야 이거 재밌다. 다 닦아 빨리. 이렇게 되게 약간 이렇게 하면 잘 닦여요. 자 여러분 이제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날씨도 많이 좋아졌고 에어스트림 열심히 청소를 했고요. 앞으로도 많이 의뢰해 주시고요.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.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. 그럼 이만 저희도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저희 요즘 많이 해주세요. 내가 늙는다. 캠핑하면 캠핑하니까.